당신으로 인해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부디 저의 사랑이 되어. 이런 마음 처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봐줘. 부디 나에게 당신. 나만 봐줘. 나를 원해줘. 당신을 탐하는 것을 허락해줘. 오늘은 나와 함께해줘. 일어났네? 무슨...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서 무례를 범하고 아가씨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가씨를 아가씨라고 부르... 열병을 앓으셨다니 사실이었군요. 신이시여, 가여운 영예에게 은총을... 아, 그렇다면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를 지키는 성 흰까마귀 기사단의 제이든 플로이드 부단장입니다. 지금은 당주님의 부탁을 받고 혹여 아가씨에게 불길한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뵈니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네요. 지금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큰일도 없어 보이고요. 지금은 가보겠습니다. 당주님께는 아가씨가 깨어났다고 알리겠습니다. 그럼 푹 쉬시길. 그래, 그런 거.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냐? 뭐가 궁금한데? 그냥 딥이라고 불러줘. 게임의 관리자야. 내가 직접 나타날 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설명해 줄게. 여기는 그러니까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관리자로서 알려줄게. 뭔지는 알고 있어?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그래서 이 게임의 결말은 알콩달콩한 마음을 가지고 멋진 사람과 찐득찐득한 사랑을 하는 거지. 원래는 이 게임도 그랬어야 했는데 시스템 로딩 중 오류가 생겨버렸어. 네가 봤던 경고창 그거. 아. 그래, 진정한 남자 주인공. 여기에는 세 명의 남자가 등장해. 이 중 누가 진정한 남자 주인공이냐고? 그건 나도 몰라. 난 그냥 관리자니까. 너는 이 중 한 명의 남자 주인공을 찾아서 사랑을, 그러니까 교감을 나눠야 해. 교감 있잖아. 그러니까 끌어안고 키스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상태 이상에 걸렸거든, 너.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죽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성심성의껏 너를 도와줄게. 네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끝내주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야.